네, 보이시는 개가 이번에 청와대 고미 자견인 강희입니다. 동배인 다리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요. 키도 높은 편이고 두상도 꽤 큰 편입니다. 뭐 전체적인 색소는 좋은 편인데 이제 모색이 먼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온 우리들이 후대들 보다는 조금 밝은 편입니다. 모색은 지금 다리는 안 보여 가지고 뭐 다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피색이나 구혈이나 이제 뭐 안색 그리고 이제 뭐 아이라인 색소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. 체형도 나쁘진 않고요. 아직 11월 달에 1년이 되는 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 다리의 아니, 강희의 부견은 북한에 있는 견인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이번에 송강이랑 저기 고미가 들어왔는데 둘이 교배해서 나온 새끼가 아니고 북한에서 붙어서 들어온 북한에서 교배가 되어서 들어온 임신해서 들어온 거죠. 예, 들어온 강아지 아니, 뭐 들어와갖고 이제 출산한 강아지들인데 부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견들이 전체적으로 벗구가 나왔습니다. 북한에서 요즘 요 근래 뭐 90년대부터도 자꾸 성기를 홍보를 했는데 요 자견들로서도 또 이제 고미양 송강이는 성기인데 요 자견들은 6마리가 다 벗구인 거 보니까 북한에도 아직까지는 많은 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.